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일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오르비텍입니다. 오르비텍을 포함해서 어제 원전 관련주들이 또 불을 뿜었는데요. 과연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전문가는 의견이 약간 엇갈렸습니다. 한 분의 전문가께서는 이제 이 원전 사업에 날개를 달고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면 시장의 모멘텀이 분명히 되어줄 것이다. 오르비텍을 날아가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또 다른 한 분은 정책적 기대감 반영 이미 많이 되었고 이런 것들이 좀 피로감이 누적됐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과연 오르비텍 오늘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멈출지 두 분의 전문가와 자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교보증권 영업부의 김효진 대리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효진 대리님이 또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김민수 대표님 박수 쳐주시네요. 자, 좋습니다. 일단은 오르비텍을 좀 확인을 해보겠는데 원전 관련 종목들이 뭐 들쭉날쭉하다가 어제는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르비텍을 또 대표 종목으로 볼 수밖에 없으니까 함께 확인을 해보겠는데 어떤 분이 먼저 오르비텍 설명해 주실까요? 김효진 대리님이? 제가 먼저 좋게 설명을 할게요. 저는 긍정의 뷰를 갖고 왔거든요. 네네. 사실 이 6일 날 개최된 그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EU 텍스노미에서 이제 원자력과 천연가스가 이 활동을 포함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쵸. 내년 1월에 이제 발효가 될 예정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이제 K 텍스노미에도 이제 원자력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면서 국내 원전 관련주가 수혜를 받았는데 그 중에 오르비텍이 가장 센 이유가 뭐냐면은 네. 지금 EU 텍스노미 상의 어떤 원자력 경제 활동 주요 내용에 중저준이 폐기물 관련 처분 시설을 보유하는 것이 필수 요건으로 언급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오르비텍이 가장 센 흐름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계속 갈 것이냐 사실 그게 제일 관건이잖아요. 그쵸. 네. 실제로 보시면 저는 이제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이걸 좀 이렇게 고민을 해보면서 생각을 해봤을 때 가장 큰 전제는 시황이 조금 안정되거나 최소한 혹은 뭐 어떤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을 때가 전제가 돼야 되는데 다행히 어제 미국 시장도 나쁘지 않게 흐름을 보이는 것 같아서 더 힘을 저는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일단 원자력 원전 핵체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고요. 지금 1분기 그 기준으로 매출 비중이 원자력 발전소 시설 관리가 한 50.9% 그리고 가동 중 검사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한 4.7% 정도 네네. 하고 있습니다. 국책 R&D 과제를 통해서 한 30여 개의 원전 해체 기술도 보유를 하고 있고 20개 이상의 특허를 확보를 하고 있는 어떤 개화하는 원전 해체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아서 사실 이쪽 시장은 어떤 소수 업체들이 조금 과점하고 있는 그런 경향을 보이거든요. 네네. 이 진입 장벽이 높은 이유가 한수원 입찰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또 유자격 공급자 등록이 필요한데 자격 요건에 기술 품질 그리고 경영 분야에서 어떤 수행 경험 레퍼런스를 요구를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오르비텍 같은 경우는 최고 안전 등급인 어떤 Q등급을 보유를 해서 원자력 발전 관리 용역 시장에서 2위 유지를 하고 있고 또 신정부가 같은 경우는 지금 탈원전 정책 폐지라든가 원전 활성화를 핵심 정책으로 내세웠고 네네. 또 이에 따라서 원자력 발전 24기의 가동률 증가 그리고 신한울 3, 4호기 건설 신고리 5, 6기 건설 가속화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동률 증가라든가 추가 건설이 진행될 경우에는 어떤 용역 매출이 증가를 할 수 있고 기존에 없던 가동 전 검사 용역도 실적이 더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원전을 해체할 경우에는 시설 내부의 폐기물은 전부 어떤 방사능 폐기물로 처리가 되고 있는 건데 이 방사능 폐기물은 처리할 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정부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폐기물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오르비텍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항공사업부에 대해서는 뭐 터너라운드 될 것이다. 지금 보잉 747 이슈가 좀 있었는데 그거 약간 해소가 되는 측면이 있었고 지금 엔데믹으로 인해서 어떤 그 항공 수요도 굉장히 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짧게 언급을 하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그 회사가 터너라운드를 맞이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네네. 또 하나 포인트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아주 큰 이슈는 아니지만 그 신정부가 지금 원자력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 긍정적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흐름에 말미암아서 ETF도 시장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ETF를 통한 자금 유입도 또 주가에 조금 긍정적인 모멘텀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효진 대리님이 아주 똑부러지게 원전 오르비텍에 대한 이야기를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이 많은데 김민수 대표님은 왜 더 안 갈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네, 아,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 제가 느끼는 상황은 단기 관점이고요. 네. 이 보통 이제 저희가 원전 관련주 하면 아직 보여준 것보다 보여줄 게 많은 쪽이죠. 이와 함께 정책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이 정책주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근데 정책주는 항상 그렇습니다. 보통 이슈가 나오고 기대감이 클 때 주가가 움직였다가 약간 또 차익 매물 받고 다시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는데, 지금 바로 갈 것이냐라는 부분보다 약간 다시 매물을 좀 받아야 될 시기가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이슈 많을 때 따라갔다가 며칠 또 재미없더라고요. 의미 안 되니까. 네, 그런 관점 쪽에서 지금 같은 분위기는 또 시장이 그동안 하루 이틀 좀 강하게 올라왔던 것보다 또 이제 시장이 안정되게 되면 혹시나 그동안에 좀 많이 빠졌던 낙폭 과대 종목들 또 대형주 이런 쪽이 먼저 부각을 받게 됐을 때 살짝 또 선전했던 종목들은 좀 쉬어갈 수 있는 분위기다라는 쪽에서 단기적으로 눌림목 들어올 때 대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와 함께 또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어떤 방사성 관련된 원전 내 방사성 관리, 방사성 폐기물 처리 이런 쪽 그리고 또 검사 용역 쪽에 또 강점이 있는 상황들인데 그와 함께 또 하나 눈길이 가는 게 원전 해체 쪽에서도 강점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쪽에 여러 가지 특허 보유하고 있고 거기다가 방사능 분석 센터까지 설립을 했는데 원전 해체인데 지금은 설립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조금 더 앞서 나간 네. 내용이 아닐까 생각은 들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실적인데 1분기 실적이 약간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 부분을 2분기부터 이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가느냐라는 부분들이 확인을 해가면서 또 보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르비텍에 대한 의견,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일단은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모멘텀은 두 분 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민수 대표님은 어쨌든 시장에 또 이 오르비텍을 포함해서 많이 갑자기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또 쉬어갈 때 매수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단기적으로는 김민수 대표님은 부정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오르비텍 정말 더 날아갈지 아니면 어제 상승분을 조금 소화하면서 쉬어갈지 오늘 시장에서 함께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